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12월 21일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월 달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장이 이제 마쳤는데, 자, 뭐 마지막은 어떻게? 오늘 시장은 그래도 대부분 반등이 좀 나와가지고 좀 이번 주는 좀 마음 편히 보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자, 우리가 일단은 전체적인 상황판 한번 같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상황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0.7% 오늘 하락 마감을 했고, 니케이가 1.1%, 그리고 환율이 지금 1,119원 90전을 오늘 기록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안 좋습니다. 지금 뭐 니케이도 빠졌고 중국 빠졌고 간밤에 미국도 빠졌고, 뭐 쉽게 뭐 사투리 조금 써서 비속어 쓰면 뭐 이렇게 오만상 다 빠지는데, 국내 증시만 유독 오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따 포커스 조금 맞춰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10년물, 30년물 반등이 오늘 크게 올라왔고, 자,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이 지금 오늘 시장 특징 조금 보시면, 자, 일단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지금 계속 쫙 가라앉았거든요.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독 코스닥 오늘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지막에 다시 한번 더 반등 나타냈습니다. 자, 수급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외국인들이 여전히 코스닥에 코스피에서는 팝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매수세가 또 다시 한번 붙었는데, 자, 요거 의미를 조금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코스닥에 계속적으로 바닥 권역에서 외국인들이 매수 권역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12월 17일부터. 자, 지수를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17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죠. 17일이. 여기 요 날입니다. 17일부터 시작해서 바닥을 요렇게 다져간단 말이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자, 그요 부분 자체를 조금 의미를 둘수 있는 것이, 왜 코스피에는 팔고 코스닥은 살까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외국인들이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중국 증시 빠졌고요. 니케이 빠졌습니다. 일본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보다 더욱더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빠졌어요. 그럼 코스피에서 왜 삼성전자가 못 올라가느냐? 똑같은 답이라는 거죠. 경기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미 전 세계적인 경기의 상당 부분 지금 둔화가 됐어요. 그것을 외국인들 느끼고 있는데, 다만 왜 코스닥은 사느냐? 결국에는 코스닥을 매수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기대감에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외국인들 누구보다 그것을 더욱더 빠르게 캐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섹터군이 올라간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냥 순환 매장세를 돌면서 뭐 이틀 전에는 수주자가 갑자기 쫙 올라갔다 오늘 또 수주자 다 조종 모이죠. 그러면서 2차 지주주 다시 막 올라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도는 겁니다.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그걸 떠나서 어떤 게 실적이 좋다 안 좋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순환매로 그냥 지수만 받쳐준다는 거예요. 지금의 코스닥은 어차피 기대감이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에 다시 한번 포커스를 맞춰야겠지만, 제조업이라는 거에 대한 뭐랄까요? 특성상 경기가 둔화되었을 때 좋은 제조업 자체가 없어요. 소비자 자체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시각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 한번 읽으셔야 되고, 그냥 결국에는 코스닥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개별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닥은 결국에는 개별주 안에 개별주, 선수들에 대한 시간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결국 내가 섹터군, 게임주가 좋아서 게임주를 샀는데, 내가 산 게임주는 안 오르는데, 이상하게 다른 게임주가 올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산 바이오는 안 오르는데, 저 바이오 기업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2차 전지 안에서도 그렇고, 수주차 안에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그게 더욱더 심화될 겁니다. 왜냐하면 수급이라는 것은 점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질수록 어느 한쪽이 계속 모이게 되거든요. 돈이라는 것은 안 좋을수록 강한 곳은 모이게 됩니다.
달러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달러가 강해질수록 돈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다시 달러로 다 모이는 것처럼 종목군에 대한 수급에서도 어떤 종목이 강하다. 그냥 이 강한 종목군에 다 몰려버리지 2등, 3등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점점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1등 주식을 사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적게 먹더라도 1등 주식을 사셔야 돼요. 지금 시장 자체는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그 부분을 해서 꼭 기억을 하시면서 결국은 코스닥이 상승했다는 데 의미 자체에 대한 반증은 글로벌 경기 그만큼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상승폭이 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제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코스피 시장 자체는 이런 수급 공백이 많이 이루어지고 반등 자체가 상당히 더디게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잠깐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반등 추이 자체를 나타내기에는 지금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 자체가 너무나 안 좋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요. 그것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미국 증시가 조금 탄력을 좀 붙여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쯤에 미국 증시 다시 한번 반등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삼성전자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더 반등 나올 때,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 이런 악재가 좀 더 완화가 될 때, 턴을 할 때 같이 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조금 무리수가 좀 따른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중국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중국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주들이 올랐는데, 자, 요런 부분도 물론 있죠. 언론에서 나온 거는 그 부분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2차 전지라는 틀 자체를 조금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결국엔 친환경차가 지금 수소차, 그 2차 전지차, 그래서 뭐 전기차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가 전기차라고 하면 2차 전지를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분야 자체가 앞으로 산업 자체가 꺼질 수 있는 산업이냐, 아니면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바이오 종목군으로 많은 수익을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런 바이오 종목군들을 지금 당장 샀지 않아요. 언제 사셨습니까? 2년 전, 3년 전, 또는 4년 전, 5년 전부터 셀트리온 들고 계신 분들, 6년 되신 분들 많으세요. 그 무슨 말이냐? 산업에 대한 성장성을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지긋하게 꿋꿋이 참고 견뎌왔다는 거예요. 뭘 보고? 기술적인 혁신, 내 생활의 체감, 실적을 보고 참아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뭐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연출됐는데, 결국에는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인 흐름 자체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이런 조정 부분을 조금씩 보일 때마다 우리가 좀 더 추가적인 매수를 해서 이 부분 자체를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연출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소차에 대한 정책이 지금 반짝 이슈적인 부분으로 올라왔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지금 전기차 이런 쪽에 계속적으로 모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했을 때 이런 2차전지 분야 자체가 쉽게 빠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상당 부분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사실 지금 테슬라가 파나소닉이라는 업체가 테슬라에 납품을 하는데 그게 육각형 모델이거든요. 2차전지 육각형으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지금 삼성 SDI에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 SDI는 사실 파나소닉이 경쟁업체예요.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파우치형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평면으로는 파우치형인데 이런 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LG화학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 이런 2차전지 분야 자체는 지금 당장보다는 내후년이 더 좋고 내년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요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슈가 없을 때, 주가가 빠졌을 때는 적극적인 이런 공감대를 형성시키면서 관심을 조금 적극적으로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뭐 지금 당장에 또다시 중국에 대해 완화됐으니 지금 또 보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종목군들이라는 것은 항상 조금 많이 빠졌을 때, 조금 이렇게 빠졌을 때는 이렇게 업황적인 부분이 돌아서서 올라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강하게 또 다시 한번 더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 드라이브를 오늘 또 걸렸고 추가적인 또 드라이브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졌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게임주가 상승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뭐 펄어비스라는 이런 게임주들이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게임주가 상승했는데 또 악내오른 게임주들도 있습니다. 뭐 컴투스라는 게임빌 이런 거는 또 약하게 올랐는데요. 결국에는 게임주 안에서도 좀 특정적인 게임주들이 오르는 거고 게임주가 지금 좋아서 올랐다기보다는 순환 매장세에 대한 일환이라고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큰 의미를 두긴 힘들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계 철강주들이 현재 부진한데 그리고 지금 의료주들까지 여기 보시면 소비주들이 지금 모습이 안 좋아요. 그리고 지금 기계업종 많이 빠졌죠. 철강주 많이 빠지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결국에는 지금 기계업종, 철강업종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 부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안타깝지만 이런 부분 자체는 결국에는 수요가 감소해서 그에 따른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지금 철강업종 같은 경우에 미국과 FTA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협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수요가 부진하다는 겁니다.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살아나줘야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 자체를 먼저 이해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분이 성과를 거둬줘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계라든지 철강업종 이런 기초산업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너무 어려워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불황으로 어렵고요.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경기 불황이니까 투자가 안 들어와서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다 보니까 이런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원론적인 부분에서 빠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철강주 같은 경우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뭐 현대제철 그리고 지금 고려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포스코 잠깐만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같은 종목들 월봉 같이 한번 보시면 원래 우리가 순환 사이클 자체를 한 4년에서 5년을 잤거든요. 근데 지금 하락을 했는 게 언제부터 했냐면 2010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약 6년 동안 하락을 했어요. 그럼 반등 파동을 보였는 게 지금 딱 2년 됐거든요. 그리고 또 다시 빠집니다. 결국 이 정도 선에서 좀 자리를 잡아줄 때가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반등이 안 나오는 이유는 결국에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에 반등이 안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닥이 잡힐 것이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자리보다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한 22만원 선까지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급락 툼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크게 휘청거릴 수 있어요. 현대제철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현대제철은 반등이 조금 나왔는데 지금 현대제철을 보시면 주가가 어때요? 지금 한번 크게 쫙 이것도 마찬가지 2010년도 시작해서 4년 5년 빠졌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반등이 조금씩 나왔죠. 그리고 올해까지 조금 반등 나오다가 또다시 한번 또 출렁거리잖아요. 이렇게 출렁거린 게 있어줘야 돼요. 한 번씩 급락이 한번 튀어나와줘야지만 다시 거기서 바닥을 조금씩 다지면서 가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주가 상황은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결국에는 낙폭 이거에 대한 그냥 반등일 뿐이지 여기에 큰 의미를 조금 두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모습까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업종, 철강업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종목 상담을 조금 신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그리고 조금 결단이 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의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악재에 둔화되는 국내 증시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보면 뭐 올라갔고 뭐 코스닥, 코스피도 결국에는 외국인들 그만큼 파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 자, 여러분 극하다 큰 코 다칩니다. 자, 시장은 IQ가 얼마라고? 600입니다. 시장 IQ 600이에요. 우리는 IQ 얼마예요? 뭐 100에서부터 한 150 사이 되겠지. 응? 못 이겨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를 그대로 느껴야 돼요. 시장은 지금 우리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안 좋다. 내 안 좋다. 내 몸 안 좋아. 건들지 마. 이러고 있습니다. 그게 느껴집니다. 요번에 글로벌 증시 오늘 다 맞았어요.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니에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진짜. 많이 다 빠졌어요. 지금.
오늘 아시아 지금 다 빠졌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어차피 이런 악재 자체가 지금까지 다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우리가 점도표가 지금 내년에 연 2회 이하로 가능하다라고 나왔을 때 그게 더욱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 안 좋은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돼요. 그거, 그래, 알고 있어. 알고, 그거 알고 있어. 그 악재 알고 있지. 알고 있지. 내가 모르는 악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둔감되는 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건데? 알고 있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 난다고 보셔야 돼요. 다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의 이 반등이 나오는 시점인데, 또다시 시장이 한번 악재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또 출렁거립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선수들의 게임이 시작됐어요. 지금부터 상당히 어려운 게임들인데 종목별 장세다. 그중에 개별주 안에 개별주를 또 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조금 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급등락이 상당히 심할 수 있습니다. 그걸 꼭 감안하셔서 보셔야 돼요. 오늘 수저 빠지는 거 보세요. 어제까지 그만큼 올랐다가 빠질 때는 뭐 10% 이렇게 빠집니다. 그만큼 추격 매수는 최대한 하지 마시라는 전략. 그리고 현금, 뭐 신용이라든지 미수도 꼭 고려를 하시면서 전문가 꼭 상담하시고 진행하십시오. 자, 좋은 소식 한 개는 다음 주쯤에 미국이 조금 반등할 수 있습니다. 잠깐 미국 증시 마지막 보고 넘기겠습니다. 미국 증시 잠깐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자리 자체에서 지금 어때요? 이것도 가다가 한번 툭 떨어졌죠. 요 지금 툭 떨어진 자리에서 길쭉 반등 나올 거예요. 요 반등 나옵니다. 그럼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깨고 내려왔는데 오히려 깨는 게 좋습니다. 안 깨면 안 됩니다. 깨줘야 돼요. 깨줘야지만 반등이 강하게 올라옵니다. 지금도 깼기 때문에 반등 나오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빠졌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반도체 업황 좋단 말이에요. 잘 팔린단 말이에요. 지금 무역 수지가 더욱더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나스닥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다가 그에 따른 분위기상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빠지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경기가 둔화됐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둔화되어서 지금 빠지는 도중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의 차트로 왔을 때는 이런 반도체 지수가 가장 안 좋아 보여요. 안 좋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반등이 느리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일단 다음 주에 나스닥과 그리고 다우존스 그리고 반도체 지수까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잡힐 수 있는데 일단 나스닥에 대한 기술주들이 반등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급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빠르면 오늘 밤 아니면 월요일 밤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그에 따라서 조금 반등이 좀 이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종목군들을 많이 좀 찾아봤는데 썩 마음에 드는 종목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대한 내일장 관심주는 월요일날 빠끈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너무 우리 개인 투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즐겁게 또 주식할 수 있도록 월요일날 하고 또 26, 27, 28 이제 마지막이죠. 2018년 12월 이제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힘내야 됩니다. 시작이 반이고요. 그리고 끝날 때가 또 반입니다. 마지막 반을 우리가 알차게 채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월요일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